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에 회색 체크마크를 달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회색 체크마크는 국가 원수, 국가 부수반, 국가급 내각 구성원, 행정부처의 주요 공식 대변인이나 국회의원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트위터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외교부는 수차례 요청했고 결국 김건희 여사는 회색 체크마크를 달게 되었습니다. 한심하고 참담하고 충격적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대통령실이 민간인에 불과한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외교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도 의무 없는 일에 국가의 외교력을 남용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해외 일정 시 여행 가이드 수준을 요구할 때가 있고 심지어 직접 외교부에 전화해서 독촉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2부속실을 없애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더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외교부에 직접 지시를 하고 독촉을 합니까?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에 VIP1, VIP2가 있고 김건희 여사가 VIP1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 것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 놀라웠다 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께서는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구겨진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힘당의 전 정부 탓은 순전히 억까에 불과합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 제5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조직위원회가 세계 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시설의 설치 관리, 세계 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그 밖에 세계 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의 수립부터 시설 설치 관리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올해 2월 말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 더해 문화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동법 제22조에는 세계 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국무총리도 정부지원위원장으로 잼버리대회 파행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대형 참사만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전 정부 탓, 지자체 탓을 하며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잼버리 대회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에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의 180석을 몰아주셨습니다.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 기득권을 타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속 시원하게 진행하지 못한 채 실망감만 키웠고 그 결과는 선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어느새 기득권에 안주하며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등한시한 결과입니다. 대선 이후 당원들의 요구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무도한 정권의 폭압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 싸워라. 둘째, 현역 의원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혁신안은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는 당원들의 절절한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현역 의원들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당원들의 지지도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은 많이 참고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더는 실망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